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한 7시 반쯤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은 6시 반.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뭐, 도시락이라고 해봐도, 그냥 크게 손이 가지는 않는 거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요렇게 모닝빵을 뜯어서 이 사이를 채워넣고 만든 도시락은 남자친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더 채워가지고, 이거는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도 전해줬습니다. 맛있다고 잘 드셔주셔서 저도 기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평소에는 낮잠을 더 자느라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어렵네요. 앞으로 일찍 일어나는 것도 노력을 좀 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심을 다 먹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밖에 들릴까봐 소리를 조금 작게 하고 있다 보니까 잘 크게 녹음이 안될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넷플릭스 바로 해지했습니다. 아까 댓글 달아주신 것들 보고 넷플릭스도 해지를 했어요. 환불이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좀더 고민을 해볼게요. 그거는 아무튼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제가 만든 간단한 도시락 또 많이 봐주세요. 안녕.